의도적 연애담 여러분이 많은 경험담 보내주셔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도 많아요. 맞아요. 예, 2389님 회사 동기였던 분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나갔더니 본인이 나와 있었어요. 띠로리.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서 이쁜 아기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 소개팅남이 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그쵸, 그쵸. 제가 마음에 항상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시다가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한 다음에 용기 내서 나가신 그렇죠. 거죠. 정말. 그렇죠. 이것도 멋있는데요. 재치가 통하셔서. 네. 센스. 그러니까요. 1332님. 퇴근 시간이 같았는데 혼자 집에 가냐며 같이 가자고 퇴근 라이팅 했어요. 결국 이쁘게 연애했어요. 이게 출근길에 같이 이제 뭐 카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퇴근길은 이제 각자 가는데 퇴근 라이팅 네. 같이 가자며 같이 집에 혼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원래 혼자 가는 거 아닌가요? 혼자 가야죠. 퇴근은 항상 혼자지. 혼자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퇴근 라이팅. 예. 박정현님. 우리 부모님은 부부 경찰인데요. 네. 아빠가 엄마가 마음에 들어서 엄마 순찰팀에 자원근무 들어가고 일부러 회식도 막 참석해서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사랑은 쟁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박정현님 어머님 아버지의 러브스토리를 듣고 문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 러브 에피소드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 부모님의 약간 경찰 보내주세요. 이거 왜냐면 엄마 아버지보다도 이제 박정현님이 직접 글을 쓰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원근무를 하시는 그 방법도 괜찮죠. 그 팀에 들어간다거나 네. 그 부서에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솔직히 한 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럴 텐데 자원근무 나가고 회식 그렇죠. 참석하고 예. 아, 멋있다, 아버님. 그렇게 이제 사랑을 꽃피운 겁니다. 네. 범인 잡으랬더니 어머님을 잡았어. 그렇네. 경찰인데 멋있네요. 3284님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하는 공찬님 같은 혼남이랑 사귀고 싶어서 예. 도서관 내 복사실에서 알바 2년 해서 사귀게 되어 지금 21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대박.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게 복사하다가 만나신 건가 이렇게? 계속 2년 동안 일부러. 저 용지가 없는데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가는 거. 알겠습니다. 어머 이러면서 막 종이 놓친 거. 그러면서 종이 줍다가 네. 손이 이렇게 띠로리. 아니 띠로리라니 언니. 난 맨날 남이 눈 맞을 때 항상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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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 근데 뚜루 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네. 도서관에서 공부하셔야지. 근데 이분 참 알바를 2년 하셨으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공들이신 거야. 맞아요. 아유 참.